간단하게. 넌 몰라? 두드리면 되는 거야? 넌 몰라? Unbelievable. 왜 지랄이지? 오늘 차이나타운에 왔어요. 설날이니까 차이나타운에 왔어요. 되게 중국품 뽕뽕. 그리고 우리가 제가 미리 북경 오리 한 마리 주문했어요. 예약했어요. 근데 원래 거기서 먹으려고 하는데 아시죠? 요즘 확진자가 뭐 17,000 이렇게 막 나왔는데 그래서 픽업 포장으로 경유했어요. 받으러 가시지요. 어 거스렁 거스렁 이 친구가 방금 뭐 주차하라고 뭐 주차고 주차고 기다리고 가자. 恭喜发财. 되게 설날 느낌 뻥하네요. 복 복이래요 복. 응. 예쁘긴 예쁘다. 너 와봤어? 한 번? 뭐 하러? 군대에서 순찰 놀러. 그래요 그러세요. 미쳤어요 여기. 아 홈토핑 거기 있다. 홈토핑 여기 여기 뒤어 뒤어. 또 차례를 입나? 응 뭐라고? 아니 팥 하나, 크림치즈 하나, 초코 하나. 여기서 주문한 거 아니야? 여기서 주문한 거 아니야? 거기 고구마. 버튼 쿠키 사러 와요. 근데 이거 너 어떤 거 할래? 나는 이게? 응. 우리 다 사서 차에 왔는데 뭐 사는지 알려줄까요? 많이 샀어요. 샌젠바다 샀고 북경 오리도 샀고 핫도그 만두를 샀고 돈더빙도 샀어요. 덕후 포춘쿠키도 샀어요. 그것도 있는데요? 롤 에그로도 샀어요. 하고 뭐 음식은 그냥 집에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간단한 거 혼두빙이랑 포춘쿠키 지금 먹으려고 해요. 어떤 맛인지 모르겠어 일단은. 아 초코다 여기 다 적어놨어요. 다 적어놨어요. 요왕 크림치즈 이렇게 생겼어요. 저는 팥을 좋아해서 초코네. 저는 청눈팥. 먹어볼게요. 한국인한테는 그냥 약간 풀빵 같은 느낌일 거예요. 덩치가 큰 풀빵. 꽉 찼어요. 솔직히 저는 크림치즈 안 좋아해요. 저는 그냥 크림 좋아해요. 근데 거기 안 파니까 알 수 없이 팥도 되게 많아요. 솔직히 그냥 다 팥이네. 괜찮은 것 같은데? 해장이 쿠키 대만에서 빠질 수 없는 거죠.
자, 이제 포춘쿠키의 차례예요. 나 먼저?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줘. 그냥 간단하게. 넌 몰라? 뜯으면 되는 거야? 넌 몰라? Unbelievable. 왜 지랄이지? 가르쳐줄 수 있는데 진짜. 이렇게 생기는 친구 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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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예쁘게 나와. 왜 숫자가 나와? 뒤에 글자가 있어. 아. 이렇게 나와. 저도 한번. 오! 우리 집에 왔어요. 일단 여기 방금은 이렇게 생젠바랑 화도만두 그리고 오리 한 마리 시켰어요. 이거 오리 뼈로 만드는 국물이에요. 이거는 이게 오리 국물입니다. 이렇게 하나 해서 이거 하나에 쏙 찍고 올리고 껍질 원하면 껍질도 하나 올리고 오이랑 파 좋아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오이랑 파 다 싫어해서 이렇게 이제 타이완 미쳤어 대충 이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. 아쉽죠? 복경 언니의 포인트는 오리가 비린 맛이 안 나고 소스가 좋아야 맛있어요. 우와 네가 원하는 거였어. 일단 한 입을 야 맛있다. 한국인 이 맛이야. 왜 괜찮다. 다음 차례는 생젠바 먹을 거예요. 나 하나 해서 먹어. 이렇게 생겨요. 거기가 엄청 꽂혔어요. 야, 하나 연기하지 말랬지 내가. 이거 제가 익숙한 맛이 아니에요. 근데 맛있어. 익숙한 맛이 아닌데 맛있어? 우리 집에서 만들었던 만두랑 비슷한 맛 난다. 맞아. 그럼 우리는 지금 밥 먹을게요. 계속 끝!